안녕하세요, 썰맨입니다. 이렇게 봄비 오는 날 단돈 9,000원의 술안주 3분 6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간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낸 회심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육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호주 청정우 준비했고요. 육전용 홍두깨살 368g 9,079원에 준비했습니다. 원래 한우로 하면 좋은데요. 워낙에 냉장고에 환우가 발로 툭툭 차이다 보니까 질렸어. 그만 먹을래 한우. 수입육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승질이야? 안 뜯어져? 왜 승질이야? 아유, 뭐 한우 못 먹는 네팔자야? 자, 홍두깨살은 약 2mm 정도 되는 살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트 가시면 뭐 수입육 코너라든지 정육점 가서 달라고 하시면 예, 줍니다. 자, 넓은 쟁반에다가요 홍두깨살을 얇게 펴줍니다. 먼저 밑간을 하게 될 건데요. 밑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 꽃소금으로 조금씩만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장 소스 찍어주실 분들은 소금을 좀 줄이시고요. 이 소금 육전 드실 분들은 MSG 살짝 넣으면요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저거 미원입니다. 조금만. 자, 물엿우추 네, 톡톡 넣어주시는데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밑간을 하는 이유는요, 염분이 고기에 침투하면서 이 핏물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밀가루라든지 계란이 훨씬 더 잘 붙을 수가 있겠죠. 오늘 준비한 이 상류층 음식 요 계란은 3알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팍팍 쓸 텐데요, 고급 음식이라. 간장 소스에 육전 찍어주실 분들은 소금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계란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두 손으로 비벼도 되잖아. 계란의 알끈을 잘 끊어주셔야지 이 밀가루라든지 부침가루가 잘 붙습니다. 썰맨의 팁입니다. 오늘 준비한 밀가루는 네, 부침가루 준비했고요. 이렇게 넓은 프라이팬에다가, 프라이팬 아니지, 접시지. 밑간에 두었던 홍두깨살을 부침가루 위에 올려서 이 부침가루를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다 골고루 입혀주셔야 됩니다. 준비해 두었던 계란물에 이 홍두깨살을 넣어서 계란물 코팅을 해주시면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프라이팬 준비해 주시고요. 프라이팬 위에 식용유 살짝 돌리신 다음에요, 이렇게 코팅을 입힌 홍두깨살을 차곡차곡 올려주시면 정말 끝난 겁니다. 이게 뭐라고, 정말 요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위에다가요 이렇게 쪽파채라든지 부추채 그리고 고추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고명 입혀주시면요 훨씬 더 이쁘게 드실 수가 있죠. 없으면 뭐 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거 안 넣는다고 뭐 안 죽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한 번씩 더 뒤집어 주시면요 맛있는 육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간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장은요 진간장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식초 한 큰술 그리고 물을 두 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 1/2 큰술, 쪽파채 그리고 고추 같은 것도 넣으시면 훨씬 더 칼칼하게 질 수가 있겠죠. 한국 사람이요 참깨가 빠지면 안 되겠죠. 참깨 1/2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새끼새끼 섞어주시면 육전장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육전을요 예쁜 접시에 플레이팅해서 막걸리 한 잔과 창가에 앉아서 비 내리는 것 보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아유, 그 다음은 상상도 하기 싫다. 아타임이었습니다. 아세요.